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실제로 지원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특별법에서 나온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론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고 이거는 직접 SB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그랜트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면 sba.gov를 누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뜨고 Learn More라는 걸 누르면요. 두 번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라는 게 있죠. 그걸 클릭하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되죠. 그럼 이제 내 사업장, 사업 정보, 사업체 정보에 대한 거를 인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Eligible Entity Verification 이라고 해서 어떤 엔터티인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500인 이하 사업장이냐 아니면 Sole Proprietorship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 종업원이 없느냐 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거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저희 Law Corporation, Law Firm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만 시뮬레이션 차원으로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고 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해당된다면 지원 자격은 없는 거겠죠.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 비즈니스 오너가 파일 서포트에 있어서의 어블리게이션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활동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음란물을 유통한다거나 음란물을 가지고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갬블링 액티비티를 통해 레비뉴를 얻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로비를 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요. 회사 이름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적을게요. 여기 적고요. 같은 이름이니까 역시 같은 이름이라고 하면 되겠죠. 트레이드 네임이고요. 회사의 그 EIN을 적게 되어 있죠. 만약에 독립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셜 넘버를 적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Organization Type인데요. 뭐 Corporation도 있을 것이고 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사업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본인이 해당되는 그 타입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Applicant가 Non-Profit Organization, 그 비영리 기관이냐 그렇지 않고요. Franchise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전 12개월 동안의 Revenue를 적게 되어 있죠. 저는 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비용 12개월 동안의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 내용은 재무제표 또는 그 작년도의 세무신고서를 이미 작성했다 그러면 다행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세무신고서를 도와주는 세무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과 얘기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질문들 중에 이 빨간색 별표, 에스테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필수 질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질문들, 바로 여기 지금 커서가 떠있는 이런 질문들은 반드시 답변해야 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뭐 렌탈 프로퍼티에서 인컴이 있는데 여기서 인컴을 내지 못한 이 디제스터로 인해 그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비영리기관으로서 이 디제스터로서 발생한 그런 코스트가 있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종교활동에 대한
expense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교회 활동에 있어서 종교기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빨간색 그 별표 표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애드레스를 적어야겠죠. 그러면 저희 비즈니스 애드레스를 적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는 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언제 설립됐느냐라고 하면 뭐 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너십, 지금 현재 뭐 회사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주주들 또는 뭐 멤버들이 있겠죠. 파트너들이 있겠죠. 각각의 현재의 이 오너십 구조가 확정된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하느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리걸 서비스니까 리걸 서비스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로펌이냐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각자 비즈니스 그 성격에 맞는 그 내용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f employee 뭐 적으면 되겠죠. 5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너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적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넘버 또 적으면 되겠죠. 적겠습니다. 타이틀은 본인의 타이틀, 지금 작성하시는 분 오너의 타이틀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오너십 퍼센트, 100% 소유한 경우라고 하면 100%, 그렇지 않으면 5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 그 전에 위에 이 첫 번째 질문이 있었네요. 이 비즈니스가 당신의 이 회사 또는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엔터티에 소유되어 있느냐라는 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냐 아니면 다른 법인이 이 지금 신청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노를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메일 주소 또 뭐 적으면 되겠죠.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었고요. 소셜 넘버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이라고 2001년생 좋네요. 태어난 곳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주소지에서 내 거주지를 묻는 거니까요.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소인데요. 그 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역시 자격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됐던 적이 없느냐라는 거니까 뭐 크리미널 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적절한 것으로 인해 법원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방 정부로부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죠. 역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체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크리미널 케이스로 본인이 문제됐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에게 어떤 fee를 제공한 게 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적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을 대신으로 SBA와 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이 이 본인의 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대신 얘기하는 게 더 좋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여기 yes를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EIDL 프로그램은 첫 만불에 대해서는 특히 빨리 받으면서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나는 원합니다 라는 걸 여기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뱅크 이름은 여기에 내가
어떤 뭐 체이스 은행이면 체이스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될 것이고요. 어카운트 넘버 적어야 될 것이고요. 라우팅 넘버, 내가 이론 금액을 실제 받고자 하는 그 은행 정보를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다 사실이다, 내가 잘못한, 일부러 내가 미스레프레젠트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겠죠.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밑에 있는 내가 로봇가 아니에요 체크하고 되고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누르진 않을 겁니다. 이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누르진 않고 이걸 눌렀을 경우에는 다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이 잘 신청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애플리케이션 넘버가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실제 만불 갚아도 되지 않는 그 만불을 지원하기 위해 해야 되는 그 SBA 웹사이트 상에서의 신청 과정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